야야야야야야! 너 맞을래? 너 씨발 너 때려버린다 너. 알았어 알았어 한마디만. 좋지. 땡새끼야. 왜냐면은 이렇게 계속 있으면은 안 일어나 이쪽으로. 몇 시간 있어야 돼. 나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 안돼 안돼. 야 너네 집 아니야. 하콩아 일어나고 집에 가야지 이제. 하콩 일어나 대가리 맞고. 일어나 일어나. 야 시기야. 야 안되겠다. 야 홈키파 갖고 와봐. 안되겠다. 채찍 갖고 와봐. 아니 씨발.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지미야 범퍼카 틀어줘. 응, 들어가겠습니다. 라브야 다음에 보자. 네, 코코카카. 시청자분들 불만이 있는지 하나 다 끝나고 가. 주인이 위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집주인. 2000 years later. 5050개 리액션 하세요. 리액션? 네. 아, 61도산. 와, 62도산. 와!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리액션 하세요. 리액션 하세요? 예. 100도산 3번 터졌어요. 리액션 하세요. 와! 또 간다 또 간다! 아니 왜 박대세 나 놔두고 갔냐고! 아 왜 박대세 나 놔두고 갔어! 그 뒷주머니 확인해보지. 아! 이게 뭐야? 택시비. 하하하! 저 택시비. 내려왔어? 미안해요. 아니 아니 아니. 이제 다섯 번째 또 가고 있어요 지금. 와 진짜? 네. 날 안 먹고 싶다. 라면. 아, 나 막 지리네. 라면 먹고 갈래? 어 라면 사올게요. 어 라면 좀 사와라. 예. 신라면 블랙. 아니 그렇게 그 개 난리를 쳐놓고 뭐? 신라면 블랙? 블랙! 그래 라피야 신라면 블랙 사와라. 98 더블! 쌍꺼님 더블! 마스터급! 99도 사올린다. 99! 잠시만 비켜주세요. 우와 와 진짜 고맙습니다. 야,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내 생얼 지루하지 말아. 자 우리 또 그 아프리카의 하연수 또 하콩이랑 또 라면 먹방 가겠습니다. 아 47도상 고맙습니다.
포카리 스웨터님 갈아타게. 아, 다시 벨트 산 고맙습니다. 하쿵이 어딨냐고. 포카리 스웨터님 갈아사대. 아, 갈아사대 미쳤나봐 진짜로. 50초 사. 포카리 스웨터님 갈아사대. 와, 스웨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전도연 누구냐고. 와, 개 맛있어. 아, 뜨거. 솔직히 여, 여자 이 정도 세 가리면 괜찮지 않나? 어, 괜찮지. 맞아요? 괜찮지. 진짜 맛있다. 맛있네요, 그러니까. 하코가 나 진짜 술 끊어야 될 것 같아. 왜요? 채팅창에서. 저 어제 큰 실수 있어요? 응? 아니죠. 실수한 거 없어? 나 혼자 홈에 올라서 탈춤 추다가 잤잖아. 그래, 별거 한 거 없어. 다시 보기 나중에 봐봐. 자, 80! 죽는다. 80, 나 80 못. 아, 80! 80! 아니, 잘 때 누가처럼 스타트 끄는 거지? 아니, 자다 일어나서 전자녀가 계속 들려 그래가지고 나도 깼지. 나 제일 처음 들은 이야기가 자다가 이렇게 이러고 딱 깼는데 하코님. 근데 나한테 별풍선 뭐 부러워라고 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내가 그만큼 풍선이 안 터졌었거든. 일부러 막은 거지 폭력이 없는 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진짜 대박이야. 이방 저방에 그래도 우리 또 코사단들이 없는 살림에서 이렇게 풍선 야무지게 쏴준 또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는 만큼 또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백두산 7번 진짜 길이 남을 거다. 하콩이 눈, 눈 찾아달라고요? 눈이야? 뭐하는 거야? 아, 미안합니다. 59도산! 60도! 감사합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와, 84,911개 실화예요, 진짜로? 와. 내가 다 기쁘다, 진짜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친구 잊지 않겠습니다. 하콩이 잊지 않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그동안 방송하면서 첫날, 복귀 첫날 17만개 받고 16만개인가 받고 와, 그 이후로 진짜 처음입니다.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담님은 노래 좋아하신 고마움의 표시로 노래 한곡 가시죠. 와, 정말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호텔 VMKK님 별풍선 야물 각진 5,050개 날짜. 10만개! 10만개라니! 다시 한번 우리 세아한테 너무 고맙고, 세사단들, 그리고 오늘 와준 하콩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두산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소주 한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걸요. 다시
전보다 그댈 원해요. 바뀌어버린 전화번호 누구